뉴욕시 강력 범죄율이 대폭 내려가면서 지난달 뉴욕시는 역대 가장 안전했던 달로 기록됐습니다. KBTV가 보도합니다. 지난달은 뉴욕시 역사상 가장 안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5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국장은 범죄 감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역대 8월 중 지난 8월은 강력 범죄가 가장 감소했습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은 지난해 8월 35건에 반해 올해 8월엔 14건으로 줄어 60% 감소했습니다. 또 총격사건은 42.1%로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외 다수의 범죄 10.3%, 강도사건 역시 전년 대비 10.8%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력범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차량 사고로 일어나는 범죄를 줄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닐 뉴욕시경 국장도 연방정부, 지역검찰 등의 법률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를 줄여 안전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박수현입니다.